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세요?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식재료는 각종 국이나 찌개, 조림, 무침 등에 정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인데요. 바로 대파예요. 대파는 각종 요리의 부재료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이 대파를 식탁의 주연으로 만들어줄 메뉴를 소개해요. 영양 가득한 대파를 듬뿍 넣은 시원하고 얼큰한 대파 육개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소고기는 양지 부위를 준비해 주세요. 차가운 물에 30분 정도 담가 주신 후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빼서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 먼저 육개장에 육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물에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 대파, 양파, 생강, 마늘, 무, 그리고 청주를 넣고 중불에서 1시간 정도 끓여 주세요. 육수가 끓는 동안 대파를 손질해 볼게요. 대파는 3,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신 후 반으로 갈라주세요. 겨울 대파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줄기나 입안으로 영양분을 더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더 달고 맛있는데요. 여름에 비해서 겨울 대파가 흰 부분도 더 많아요. 대파의 흰 뿌리 부분은 한의학에서 총백이라고 불리는 약재인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폐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겨울철에 특히 좋고, 대파의 흰 부분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형성을 막아줘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육수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육수에서 고기와 채소들을 건져내 주시고요. 육수가 끓으면서 물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물을 보충해서 원래대로 1.5리터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소고기는 식힌 후 결을 따라 찢어주세요. 삶아둔 소고기와 손질해둔 대파에 양념을 해줄 건데요. 소고기와 대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조선 간장, 청주를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대파를 데쳐서 육개장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대파가 맛있는 겨울철에는 데치지 않아도 맛있더라고요.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른 후 소고기와 대파를 볶아주세요. 만들어둔 육수를 넣어주시고요. 썰어둔 물을 넣고 2, 30분가량 끓여주면 대파 고유의 달콤한 향이 가득한 시원한 대파 육개장 완성이에요. 간을 보시고 부족한 간은 참치 액젓으로 하셔도 감칠맛이 좋고요. 또 매운맛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약간 넣어주셔도 좋아요. 대파는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부재료로만 사용하기는 아쉬운데요. 영양 가득한 겨울 대파를 듬뿍 넣은 겨울 보양식 대파 육개장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